철구 해봐보고 있다 키우키우. 중국 사극 PPL 수준. 드라마에서 과도한 PPL이 나오면은 그것만큼 눈살 찌푸려지는 게 없던데. 이제 드라마에 이제 너무 이게 어느 정도 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 이해해 주고 이제 제작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과한 것들이 나와 버리면은 이 저기가 깨져 버리게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헷갈릴 정도로 몰입을 깨버리지. 근데 중국에서 이제 사극 피자를 처먹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스파게티까지 추가해서 먹고 거기다가 이제 섬유유연제, 폐하께서 하사하신 섬유유연제까지. 중국 섬유유연제 상표명 이가탄. 잇몸이 붓고 아파요.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옥지산을 가져가라고 하셨죠. 이 옥지산은 진귀한 재료로 정성 들여서 만들었지. 잇몸의 부기와 나의 즉효로 아무나 하사받을 수 없어. 미랑 한번 써봐. 너무 시원하고 상쾌해요. 야라이씨. 우리나라에서 PPL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건데 꽃빙슈. 예. 꽃빙슈. 이것도 좀 과했죠? 예. 아마 설빙 이런 데서 저기 받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 파리바게트 과일빙수. 존나 맛있네. 두 개 더 주이소. 다음. 우리나라도 미스터 선샤인 설빙 광고한 거 보고 겜. 12년 만에 폰 바꾼 사람. 갤럭시 1에서 갤럭시 22로 갈아탔습니다. 신세계네요. 가입 인사드려요. 설마 갤럭시 S1 말하시는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나도 노트4에서 노트9으로 갔는데 4 계속 쓰다가. 난 사실 귀찮아서 안 바꾼 거였거든. 주작 같은데? 절대 오래 못 써. 맞아, 구라야. 왜냐면 나도 진짜 오랜만에 집에 나는 그동안 썼던 폰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난 중고를 안 팔아갖고 아이폰 4S인가? 내가 썼어. 한번 아이폰을 꼭 이제 저 썼던 적 있어. 아이폰 3, 아이폰 4S 이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아이폰 4S를 오랜만에 켜가지고 그냥 좀 약간 추억팔이 한번 해보려고 뭐 들어있나 보려고 딱 켰는데 와 씨발 카톡을 들어가려고 카톡 누르니까 이게 뜨는 게 렉 걸려갖고 아예 되지가 않더만. 진짜로 쓸 수가 없어. 절대 못 써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갤럭시 2 있다. 야 우리 집은 저거 있어. 아몰레드 있어. 아몰레드 있으면 뭐해.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약간 기념비적인 핸드폰을 쇠핑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사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우리 집엔 고아라폰 있다. 와 고아라폰 존나 옛날 건데 가로 본능까지 있어요? 난 엄마 있다. 아 예 있으셨구나.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중아프리카 부시맨들 러시아 용병으로 참전선언. 부시맨이 뭐야? 우리도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다.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겠다. 어디 편에 설 거냐고? 바로 러시아 편에 설 거야. 우린 존나 미개한 새끼들이니까. 우린 용병으로 참여해서 러시아에게 충성을 다할 거야.
러시아 용병이라는데? 러시아 용병. 러시아 용병. 어. 어디 동네 술 먹은 아저씨들 목소리로 더빙한 후 기웃기웃기웃. 다음. 한국의 인터넷 검열을 걱정하는 미국인.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는 점이 뭐냐? 문정부가 인터넷에서 시행한 새로운 검열 형태. 이건 마치 중국과 같다. 베이징에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은 자유의 관점에서 현재 중국을 모방하고 있다. 그러게, 어느새 쥐도새도 모르게 막힌 사이트나 이런 것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여러분들. 워닝. 정부가 암호 해독 열쇠를 갖고 있기에 인터넷 방문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IP 주소 등 개인정보 또한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간단하게 말해서 문정부는 정부의 스파이 가능성이 있는 인증되지 않은 페이지일 경우 한국 네티즌이 수신하고 접속하는 모든 데이터 패킷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이것도 윤 대통령님께서 이거 좀 없애주면 좋겠다. 대유 씨발 야동 보는 거 뭔 이렇게 저기 이 남자의 성욕을 죄악시하고 숨겨야 되고. 아, 야동 한 번 남자가 어딨어요? 그래, 엿 같은 규제 좀 빼자. 뭐냐? 현재 용산 주유소 상황. 보통 휘발유 2,820원. 미친 씨. 휘발유 가격 저도 어저께 2,000원에 넣었는데 엊그저께. 예. 서울 가니까 2,000원 밑을 보기가 힘들더라. 고급 휘발유 3,200원. 푸틴 때문이지. 다음. 남자들 야스 안 해줘서 해줄 수 있냐? 3년 만났는데 한 번도 안 했다. 헤어지든 말든 알 바 없어. 눈앞이 캄캄한 이근의 상황. 속보, 이근 너튜브 조회수 올리러 갔다가 좆된 상황. 셀카 찍고 돌아오면 된다. 생각 말라. 이근 지원, 의용군의 경고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7일 현지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히피 차관은 지금 그곳에 갈 때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신이 싸우겠다는 기대를 갖고 일단 국경을 넘어가면 영영 거기 있게 될 거란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가서 몇 주 정도 보내면서 셀카 좀 찍고 인스타그램 사진 좀 얻어서 집에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큰 오해다.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그들을 위해 싸운다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1년형 벌 받겠다는 이근.
폭발물죄 적용되는 사형까지 받는다. 우크라이나 측 적군 위치 파악 측면 용병들 센카 금지령 내림. 용병 시민권 발급해주고 죽을 때까지 최전방 투입시키는 중. 사실상 전쟁 끝날 때까지 고국으로 못 돌아오는데 국내에서는 이군 돌아오면 바로 구속영장 예정 수류탄이라도 던진 경우 사형을 받게 된다. 이군 속으로 지금 쌍욕받고 있을 듯. 사망 의심으로 추정되는 아시아계 용병 사망 보도까지 일어났다고. 자, HK416이라는 총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노르웨이, 프랑스. 근데 이제 동아시아권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군 대위일 확률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아인 자원의 용대가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HK416 총을 쓴 아시아계 나라,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이 있다. 라고 합니다. 뭐 주작일 수도 있겠지. 자업자득이지 뭐. 대단하긴 한데 조용히 갔어야지. 이거 가지고 뒤지게 싸우네요. 이게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을 엄청나게 펼치는데. 왜 이렇게 갑론을박을 펼칠까요? 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지 맘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말로. 예. 갔다 처벌받으면 처벌받으면 되지. 우리나라에 무슨 피해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뭐 외교적 문제다 어쩐다 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그게 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오지랖을 부리면서까지 저런 일에. 우리나라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병신국가 하루 이틀이냐. 평생 이럴 듯. 손흥민한테도 월크린에 아니네 이지라라고 페이커보고 훈수질에 이영호한테도 훈수질하는데 뭐가 달라지겠음. 그거랑은 다르지. 아니 생각해봐. 웃기지 않냐? 개인 SNS나 유튜브를 홍보하러 갔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런 거를 홍보하러 간다 그래서 저런 전쟁난 국가 가가지고 사진 찍고 다니고 영상 찍고 다니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글 올리고 아무런 저기도 없고 응? 업적도 없고 거기 갖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러고 돌아왔으면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만히 있겠어? 그래 나름대로 유명인인데. 그러면 이제 갔다 왔으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 얘기 할 거 아니야. 네가 가서 대체 뭘 했는지 좀 썰 좀 풀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몇 킬 몇 대 따 몇 킬 하셨나요? 이런 얘기도 막 물어보고 할 텐데. 아 참 이해가 안 가네. 저걸로 싸울 바엔 층간소음으로 싸우라 그래라.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필라스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성가족부가 부랴부랴 뭐 이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너 근데 앞으로 거짓 빼고 꾸미거 나발이고 지랄하지 말아라 좁혀볼라니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 예산에 대한 지자체 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 예산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 좆지랄하지 마십시오. 예? 연간 1조 원씩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니들이. 응? 빨리 그냥 사라져버려. 어? 역사의 뒤안길로. 알겠지? 족같은 글 쓰지 말고 갈라치기 못해서 어? 걔 발악지껄했으면서 그동안
빨리 없어져라. 그래서 뽑았다. 그래서 뽑은 것도 있다. 응? 넘어갑시다. 남자를 먹보해봤다는 페미니스트님, 댓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예, 댓글 조심하세요. 리얼 크크만 치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리얼 크크도 근데 걸린대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저는 그냥 예 전해드리기만 하니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나 진짜 이거 책임 못 져요. 왜냐면 진짜 이런 걸 보고 고소하시거든요. 예, 아무튼 저는 내용만 전달할 거예요. 예. 악플 달지 마세요 이분한테. 선아가 받은 최악의 고백설. 랩하는 선배가 있었어. 그 선배가 학점이 좋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먹벌을 하려 했어, 그 선배를. 근데 그 오빠가 먼저 다가오더라고. 근데 난 당연히 먹바하려고 그냥 얼굴 시원하게 지읒바았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더니 나 랩 녹음했다? 들었다? 가사가 너와 함께 있으면 하늘을 걷는 기분. 이 소절을 듣자마자 이러면서 껐어. 내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저장을 안 했다는 거야. 그 이후로 내가 안 익십을 했는데. 선아, 너 괜찮아? 혹시 기분 나빴어? 이러는 거야. 최악의 고백설 풀기. 목소리가 참 궁금하네 이분. 고원량 방송도 봐야겠다 나중에. 흑역사 앱으로 고백하기. 내가 그걸 캡처했어야 돼. 그걸 녹음본에 저장했어야 돼. 그걸 저장 안 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걸 유튜브로 먹보. 예. 시원하게 싸지르고 강퇴당할까 심히 고민 중. 목동 루피 주먹. 강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나한테 욕해 씨발 거 젖같이 생겨갖고 망상병에 걸렸나. 거울은 쳐다보고 떠들어라. 야 이 씨발놈아 제발 혼자 쳐 지금.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세요. 예. 네가 총대 좀 매주면 안 되냐? 내가 왜 총대를 매? 아, 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제 눈엔 저분이 참 이쁘네요. 네. 아니 이쁘, 아 이거 외모 평까지 멋있어요 저분. 멋있네요. 네. 이 정도는 생겨야 도덕 선생님이지. 와, 구렛나루 보소. 도덕윤리 임찬호 선생님. 형사님처럼 생겼다. 다음. 진짜 친구 한 명도 없는 찐특. 전화 기록 엄마밖에 없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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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엄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자매품으로 카카오톡도 있지요. 인생 쓰다. 학생 글 내려.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어디 사냐? 다음. 호신용품 살 여시들 참고해줘. 여시에 올라온 글이네요. 차분한 20대들의 아름다운 공간. 허,
그 뭔가 나 진짜 여기 그 이 워 이 뭐라 해야 되지? 슬로건? 나 이거 자체가 진짜 차분한 20대. 차분한 20대가 뭐야 대체? 항상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자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차분한 20대들이래. 어. 호신용품 살 여시들 참고해줘. 이게 호신용품이야? 아, 이 머리끈 이렇게 하고 싹 하고 지어가지고 이제 너클 만들어갖고 이걸로 눈을 찌르겠다 뭐 이런 건가? 우린 싱글벙글 20대 야스. 그럼 이렇게 손을 펼치더라도 손에서 떨어질 일이 없고 금방 다시 공격 형태로 잡을 수 있다. 어, 모든 여시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진짜 위협을 받나? 쟤네들이 저런 이유가 진짜 위협을 느끼고 막 그래서 저러는 걸까? 환장하겠네. 아니 무슨 남자들한테 무슨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길래 저런. 유튜브 야미 와플 소난이고. 밖에 나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다 이거지. 볼 때마다 현타 온다. 그니까 아주 주적인 남자요. 어우 나 왜 이렇게 처먹니 근데? 귤 처먹고 바나나 우유 처먹고 젤리 처먹고 거기다 바깥 젤리 또 처먹네. 그런 여자들을 보고 부러워서 그래. 지면상이 가장 위협적인데 위험은 뭔 놈의 위험이야. 개조시나 지이라 연명을 떨고 있네. 자 우리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롤. 가스 젤리 먹잖아. 요 그만. 롤 보죠 롤. 알프실로 와봐요. 예. 똥의자 가지고 오세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일식의 장면입니까? 이게 무슨 장면? 전 몰라서요. 어, 제목 한번 봅시다. 나 오늘 지하철에서. 리신. 티원 오노의 리신. 리신이 어딨죠 지금? 방금 보셨나요? 못 봤어요. 지금 용 앞에서 리신이 Q로 날아간 다음에 예, 전멸 와드 방어 알 하는 거, 알 전멸 와드 방어 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날아갔잖아요. 보세요. 보시면 여기 날아가요. 네가 정말 시즌 3 챌린저 맞니? 예. 너가 정말 시즌 3의 챌린저인데 왜 이렇게 침침 얇게 얘기야? 예. 이렇게 눈이 침침하니 안 보이노? 아 와드 방어 공전멸이네. 이제 보였어요. 어, 공전멸을 쓴 거야? 네. 이런 기술은 얼마나 어려운 거죠? 이런 기술은 저 같은 가까이 앉으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엔 가능한데 형처럼 이런 이 굴빵하고 이 두툼한 손가락으로는 불가능하죠. 지랄을 한다. 맞습니다. 예. 이게 순간 뭐뭐뭐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와드가 1번이라고 쳐요. 응. 1번으로 땅에다 쑤셔 박았어. 예, 자 Q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와드 놓을 위치에 놔둔 다음에 1을 누르고 클릭을 한번 더 해야 돼요. 스마트키를 안 쓴다면은. 하지만 스마트키를 쓴다면은 1 누르고 W 누르고 R 눌러서 사내랑 챔피언 머리 위에 이제 마우스 올린 다음에 R 누르고 전멸을 쓸 방향으로 마우스로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야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인가요? 리신 전문가로서? 저는 가능하죠. 아 평소 자주 쓰던 기술? 한 몇 번 하면 가능합니다. 좆밥이야 저거? 네. 정말 대단하군요. 예. 참 좋은 글입니다 형님. 이거 이 게시글 이거. 이 참 좋은 글이야? 예. 뭐? 옆에 이 손가락 있으니까 참 좋은 글이래. 미친놈. 다음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예.
직접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자 이재명 갤러리 갤주 등판. 이재명 아저씨 본인 갤러리에다가 글 썼어요. 이재명입니다가 권익이거든요. 갤러리 관리자 자살했대. 이 아저씨 참 대단한 게 보면은 여지에다 글 써, 펜코에다 글 써, DC에다가 글 써. 진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을 쓰거나 그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 갤주 이재명입니다. 새벽 야근은 왜 안 오시지? 안녕하세요.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전국 곳곳에서 함께해 주신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들과 열정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패배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부디 저의 부족함만을 탓해주세요. 우리 모두 간절했고 그랬기에 선거 결과에 마음 아프지 않은 분 또한 없을 거예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로 우리 연대와 결속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들, 이재명이 진 거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진 것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진 것이지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시민의 꿈이 진 것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댓글. 야, 혜경이 얼마나 팬이야? 씨다 씨. 아, 씨다 씨. 형부의 취미가 마음에 안 들었던 처제. 작은 신혼집을 가득 채운 형부의 피규어. 형부, 저 이거 만져봐도 돼요? 아니! 절대 만지지 마! 평소엔 다정다감했지만 피규어에 대해서 단호한 형부. 아, 이거 그까 장난감 가지고 진짜 되게 뻔뻔, 되게 찌질하게구네. 그때 피규어 다리를 부러뜨린 언니. 아, 돌아버리겠네. 내가 이거 공세우느라고 얼마를 들였는데. 형부는 그대로 자리를 피하고, 반면 언니는 형부의 피규어를 찾느라 인터넷 삼매경. 정말 바보 같은 우리 언니. 이 남자와의 결혼 이대로 둬야 할까요? 사연 보낸 처제가 트러블메이커예요. 이 피규어를 모으는 게 과연 문제일까요? 남자들의 건강한 취미생활,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뻘짓 안 하잖아요. 이런 얌전한 취미 가진 남자를 추천합니다. 남자랄. 그렇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취미만 볼까요? 이거 보면은 다 안 해야 돼. 그냥 우리는 남자의 취미는 여러분들 육아, 집안일,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취미를 가진 남자를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취미 볼게요. 1번 낚시. 가장 싫어하는 낚시. 왜냐, 외박하거든.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보통 새벽에 막 나가서 그러고 오니까. 예. 근데 연락은 잘 될 텐데. 예. 낚시를 가장 싫어한다 그래요. 집안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애 키우고 뭐하고 하려면은 남편의 도움도 필요할 텐데. 근데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쓰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왜 가사도우미를 안 쓸까요? 예? 저 그게 가장 좀 의문입니다. 집안일이 잘 안 되면 가사도우미를 차라리 시키는 게 낫지 않나. 돈이 어딨냐고? 가사도우미 1시간에 10,000원이 여러분들. 1시간에 10,000원이라니까.
난 10,000원 했는데? 난 10,000원 했어. 10,000원은 똥구녕에서 튀어나오냐 시골 새끼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를 넣어라. 10,000원에 했다니까 어감이 이상하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역시 60억 있어서 10,000원은 조오밥인가 보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새긴 60번 처먹으면 10,000원이니까 가볍긴 하겠노. 아니 나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똥값이 안 해줬구나.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차라리 남편이 남편이 5만원 돈을 좀 쥐어주고 4시간 5시간짜리 이렇게 그 가사도우미를 쓰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취미생활 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예 굉장히 좀 민생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그 실상을 아주 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경솔했네요. 예. 왜 시발 와이프랑 더치페이 해야지? 왜 남편이냐? 자, 무튼 여러분들 1번은 낚시야. 낚시를 제일 싫어하는 건 이제 외박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좀 남편이 오랫동안 나가 있으면 오히려 좀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 집에서 그냥 뭐 집안일 다 해놓고 넷플릭스 보면 되잖아요. 예. 어? 솔로 지역도 좀 보면서. 예. 죄송하지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어쨌건 제 두 번째 애니메이션 덕후. 세훈아, 네 방송 보는 시청자 95%가 시급 영원 개백수인데 화 안 나겠냐 키우키. 가사 도우미 불러줘도 못하게 할 사람들은 못하게 함. 우리 형이 저런 케이스임. 무튼 애니메이션 덕후. 애니 덕후가 뭐가 어때서? 집에서 집안일 도와줄 수 있지. 자기야 잠깐 꺼봐봐. 왜? 이거 빨래하는 거 좀 도와줘. 자기야 좀 빨래 좀 하고 개 산책 좀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러면 나 이거 저 귀멸의 칼날 좀 보게 해줄 거야? 아 당연하지. 그것만 하고 와. 얼마나 좋아 한 공간에 있으면서. 세 번째 오토바이 애호가. 이거는 할 말이 없네요. 옛날에 이제 오토바이 많이 타는 오토바이 탄 사람 보고 이제 과부 제족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오토바이 타면서. 예, 참 여자들이 싫어하는 취미 3위에 등극을 해버렸네요. 4위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은 좀 꼴보기 싫긴 할 것 같아요. 쉬는 날에 그냥 앉아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면서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그냥 예? 게임만 저 죽어라 해야 되면은 꼴보기 싫긴 할 것 같아. 거기다 자동차 튜닝, 카메라에 빠진 남편, 물건 수집, 희귀 애완동물 키우기. 그냥 결혼을 하지 마. 결혼을 안 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야. 예? 결혼을 안 하면 그냥 해결이 되는 부분. 너무 깔끔하게. 예. 저런 거 이해해줄까? 이해해주는 여자 아니면 만나지 마세요. 예. 다음. 정의를 실현한 여중생. 송파구에서 길고양이 집을 부셔버렸대요. 여중생이. 그래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야. 촉법단이야. 처벌 못해. 근데 내가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처음으로 내가 편의점에서 고양이 사료 사다가 야 그 링크 좀 줘봐 랄프야. 고양이 사료 사다가 그
캣맘 캣데디 짓을 좀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묘하게 중독되더라. 내가 이 캣맘의 마음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번에 바이크 타고 가갖고 민모루 해수욕장에 그 유명한 고양이 오형제가 있어요. 걔네들이 참 귀엽게 생겼어요. 네, 링크 언제 줘요? 카페 글드릴 거야, 아니면 적어드릴 거야. 아, 영상을 주셔야죠. 내가 이번에 그걸 해보니까 참 중독되더라고요. 예, 중독이 되고. 2시간 4분이요. 네? 2시간 4분. 2시간 4분 알겠습니다. 도심 말고 처박힌 곳은 상관없음. 오늘 좀 안되겠다. 한 5명만 블랙해야겠다. 쳐낼게요. 이제는 좀 방송의 진행이 방해되는 채팅은. 와, 아무도 안 친다. 야, 블랙되기 싫구나. 에? 블랙되기 싫었구나. 나랑은 치지만 블랙되는 건 싫었구나. 에이, 내가 마음 알았어. 내가 블랙 안 할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 나랑 하지 말라고 할 땐 좀 하지 말아줘. 에. 야, 귀신같이 블랙한다 그러니까 나랑 안 치네. 어? 내가 그동안 블랙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 방송하면서. 이거 봐, 또 어? 또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네. 이 새끼도 또 청고양이처럼 행동,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네. 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2시간 몇 분이요? 2시간 4분이요. 2시간 4분. 링크 그대로 돼 있다. 야, 앞으로 이렇게 줘. 안마방은 가고 싶은데 나락은 가기 싫구나. 큐큐큐큐큐 귀여운 꽃박이들. 인정해라 솔직히. 하지 말라는 건 무면허랑 안마방이고요. 필살기 좀 그만 써. 약초 먹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 씨발, 아이 개새끼 봐라. 진짜 신나가지고. 좋긴 좋았어. 쌈배는 피다. 저쩔면허. 배고파? 여기 또 고양이가 명물이야. 고양이 존나 많아 여기. 내가 봤던 게 한 5마리인가 뒤인데. 안녕. 양아 안녕. 존나 루즈하네 실컷. 방구석에만 있으면은 고양이 얘네들을 좀 혐오하게 되더라고. 얘네들 어? 차 위에다가 똥 갈겨놓고, 어? 바이크 안장에다가 똥 갈겨놓고, 거기다가 저 좀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같은데 그런 골목 있는 그런 집에 사시면은, 어? 고양이 새벽마다 발정 나가지고 갸르릉거리는 그 소리. 예? 풀영상 올릴 때는 쟤네한테 타이레놀 준 건 편집해서 올려 날아간다. 아 근데 집에 있다가 응? 이 밖에 나와가지고 고양이 보니까 이 새끼들 존나 귀엽더라. 진짜 홍조림 많이 줬거든. 나도 간만에 캣만 나 캣만 집 한번 해서 캣만 집 어? 그냥 이제 또 사왔어. 아 이제 5천짜리 방송 아니었으면 고양이 밥 같이 먹었다. 여보? 예스 오어 예스. 초면을 잘 되겠다. 파란 거? 파란 거 주라고? 이게 더 좋아? 착한 척하에 카메라 없으면 철바퀴한테 F킬라 뿌리면서. 에이 좋아하잖아. 그걸 알면서도 그래. 먹을 걸 쳐줘? 어? 생각 존도 없는 돼지려나 조풀기만큼이나 대퇴무익한 게 길고양이다. 야. 방송 그치? 아니었으면 뒷목 잡아다 도로에 던졌겠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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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로와. 먹어. 알았어. 먹어라. 맛있어? 뚜껑 갖다 주라고? 니 친구들 좀
중에서 걔 있어? 이제? 야, 난 널 찍을게. 너 이거 혼자 먹냐 근데? 네 친구도 다 죽었어? 어디 갔어? 네 친구도 혼자 기원에 있었는데. 네 친구들 중에서 걔 있었잖아. 그 하얀색인가? 어, 새하얀 애 한 명 있었잖아. 한 마리. 방송 아니면 먹이로 유인하고 랄프랑 짱커킥 주고받음. 어쩌다 여기 너만 남았냐? 원래 5마리 있었는데 맞지? 어? 맛있어? 경계하지 말고 먹어. 보통 캔딴 소리 오면은 네 친구도 많이 친구들 나비탕 됐답니다. 왜 안 오냐 근데? 너만 있니? 전투삼 하이라이트 어? 큰 거 온다. 야 천천히 먹어라. 어? 1500원어치 먹을래? 1500원어치 방송 추천 좀 해줘. 지하철 시절 봤던 거 그대로 갚아준의 인성 15년. 어, 그 이게 이렇게 해서 파서 먹는 게 존나 귀엽더라. 그래, 너도 손이 있잖아. 그지? 밥 먹는데 말 존나 시키네. 먹어 먹어. 담배 다 피고 까줄게. 방송 아니었으면 저 위에서 탭댄스 줬을려니 사람 좋은 척하네. 아, 내가 덩치가 커갖고 일어나서 소리도 막 크게 나니까 애들이 놀랄까봐. 담배 다 폈어. 내가 까줄게. 갈게. 나 갈게. 잠깐만 비켜봐. 내가 까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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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해줘. 너 해줘 춤이냐? 다 해줘야 돼? 이렇게? 자, 먹어. 응. 맛있어. 먹어. 경계를 계속 하더만. 얘네들 이렇게 밥도 줘보고 하니까 귀엽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또 손으로 파먹길래. 이제 보온으로 바이크 시트에 오줌 때려 갈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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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알았어. 아, 고양아 너도 아, 많이 먼저 먹고 네 친구 하양이 따라가렴. 알았어. 아, 먹어. 양이 꽤나 많더라. 네 친구들 어디 갔냐고. 여기 다섯 마리 있었는데 놀러 갔냐? 아니 너 혼자 남은 거야? 말 시켜도 대답이 없어 얘는. 아 원래 대답이 없지. 어 왜 그래? 배를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왜 그래? 너무 급하게 먹은 거야? 근데 얘네 웃긴 게 한 마리가 다 먹으면은 다른 애가 쓱 와. 그러면 또 통조림 하나 또 사야 되잖아. 진짜 거짓말처럼 한 마리씩 계속 오더라. 어 왔네 왔네. 네 친구 왔네. 안녕 오랜만이다. 출근한겨? 먹어. 설마 너도 허쉬 초콜릿 하나 줘야 대답하지. 먹어 먹어. 얼마 없다. 안 남았다 얼마. 살다 살다 형이 먹는 거 양도하는 걸 다 보네. 그래 그 남은 건 친구한테 지금 양보해 줘라. 저거 나중에 되면 무슨 새우깡 던져주고 몰리는 갈매기 멘티로 존나게 몰린다. 릴 이응 대역격다. 얘 계속 바닥만 핥길래 하나 저렇게 또 민심 챙긴 다음에 나중에 화면 돌리고 어? 개밥에 다이레놀 갈아서 주던데 옆에서 봄 기윽 기윽 걸? 먹고 싶어? 한번 더 먹어.
더 올라가. 바로 줄게. 존나 귀엽게 생겼다 너. 카리스마 있게 생겼네 너는. 야 니 그만 먹어. 니 친구 먹어야 되니까. 장사하지 말고 많이 먹어. 아이고. 내가 이 짓을 실제로 해보니까 왜 캣맘이 생기는지 알겠더라고. 얘네들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귀엽고. 내가 얘네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피해는 안 받아갖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은 좀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지. 무튼 뭐 줘보니까 좀 귀엽긴 하더라고. 주는 척 유인하고 사커킥으로 알라 곁으로 보내준 듯. 라이프가 너 밥 줄 때도 비슷한 느낌일 듯 이응이응. 다음. 데오드란트 뿌리는 누나. 어우 겨드랑이를 너무 이렇게 환하게 내놓고 뭐야. 이 대팔렘 이 미친년들은 어떻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을까? 어? 저렇게 다 털어가니 보이지가 않는다. 추억으로 맛도 못 보고 있다. 3개만 보이면은 노안이라는 숫자 테스트. 이 숫자가 여러분들 7자리가 다 보여야 돼요. 7개 숫자 7개가 다 보여야 노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답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채팅창 치워드릴게요. 3452839에요. 3452839. 네. 다들 눈 괜찮네, 그래도. 우리가 근데 노안 걱정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니까. 그죠? 어. 빡세지, 보는 거. 난 이게 처음에 8인 줄 알았어. 다음 리틀 코트. 야 이게 뭐 영상이 씨발 보라고 만든 거야 뭐야. 그만큼 줄여줄게. 쿠쿠로 빙뽕이래. 이 새끼 활정 주자. 쟤 걔 아니야? 김오딱 노래 부르네? 맞아요. 그 걔지. 그거 노래 그거 링크 있어? 간만에 보고 싶네. 도로 위에서. 저 친구 어디 사냐? 내가 봤을 때 부평 사는 것 같은데. 어. 못 찾겠지. 친구 앞에 있을 찾지. 어려울 걸 찾기. 동족을 본 기분이 어떠냐 코돼지야.
와, 날아가는 새 붙잡아다가 저 패는 거 봐라. 쟤도 잘 되고 싶어서 저러는 걸 거야. 넘어갑시다. 이거 목노래 아니야? 저 정도면 유전자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소녀.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맞으면서 커야 한다. 예, 안녕하세요. 빵 먹어요. 빵 드실래요? 어우 귀여워. 현시가 한국 트위터 트렌드 키워드 굿바이 이재명 촛불 시위 여가부 폐지 주 120시간 나는 페미니스트다 호신용품 우리나라 뭐야? 90년대생들이 의외로 건강한 이유 오락기에서 나오던 이 과자 예 그 과자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과자통이 있고 근데 그 안에 바퀴벌레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정체 모를 그 과자가 나오는 걸 우리는 두 손으로 주워받아가 와 과자다 너도 먹어 나도 먹을게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정체 모를 과자를 처먹었던 그 기억 예. 한국의 마지막 겐지스 세대였기 때문에 겐지스 세대 그치 우리 정말 더러운 건지 뭔지 이게 정체 모를 그런 것들 다 처먹고 그냥 그러고 살았으니 네 필기 쩔더라 뭐야 저게 와 이걸 설마 복사해가지고 자기 거에 복사해 온다고? 아이폰으로? 아이 야 이거 애플 그 아이폰으로 찍어갖고 아이북으로 전송하는 건가요? 기가 막히네 근데 이거 애플밖에 안 되죠 지린다 아 맥북 맥북 개쩌네 저런 기능이 있네 새벽에 여자한테 폭행당한 편돌이 볼게요 어떤 미친년이 충전기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빌려줬대요 저기요 충전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10분 넘게 카운터에서 폰을 만지길래 저기 죄송한데 그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또 써야 돼가지고 뭐?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빠요? 이러는 거야 네 아무리 그래도 좀 정도가 있죠 갑자기 아 씨발 족같네 씨발 새끼 야 이 개새끼야 하고 다 넘어뜨렸나봐 그래서 어깨를 밀치면서 야 니가 뭔데 밀치니까 이런 야미디진년이라고 했대요 예 그때부터
손으로 뺨 두 대를 때렸대요. 쫙 쫙 두 대를 때리고 어깨를 밀치고 카운터 물건 다 집어던지면서 뺨 때리면서 야 너 때려봐 좆봐봐. 제가 그쪽같이 무식하게 사람을 왜 때려요? 안경을 치켜 세우며 이러니까 한 대 더 때렸대요. 그 신고 접수한다니까 변호사 선임 하면 돼 좆봐봐 이러고 골목으로 도망갔대요. 신고하고 얼마 뒤 잡혔는데 현행범 체포는 안 된다고. 그 CCTV 영상이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렸어요? 마이크 껐는 마이크 빨리 끈다고 껐는데. 예. 형 제발 이거 부금 제목 좀 알려줘 출처라도. 싫어. 쓰지 마. 네가 녹음해다 써. 내가 방송하고 있을 때. 자 녹음해. 하나 둘. 와 이때 진짜 번호 많긴 했다. 011, 017, 016, 018, 019. 아 우리 WB 상경패사 참결을 나 감사합니다. 20, 30대 여자들이 걱정한다는 후유증. 20, 30대 여성들이 대선 후유증을 겪을까 우려했다. 와 씨발 감수성 지린다. 어? 특유의 그들만의 어떤 그 섬세한 그 감수성이랄까? 개 지랄을 하시네요 정말. 대선 후유증이래. 아 존나 역겹다 진짜. 대선 후유증이래. 정말 미칠 듯이 섬세하시네. 야 따라갈 수가 없다. 공감해줘. 우리 단체나 동료나 주변인들도 그렇지만 상담센터 심리상담가 분들로부터 대선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한 20대 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대선을 거치면 우울감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 직접 대통령 각하님께서 에 병신들 이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여가부 폐지 안 한대. 한남들이 당한 탄압과 차별 개소리 하지 마. 꼭 한다 그랬어. 이준석이 그랬어. 그냥 패미들 빨아주는 찍재명 떨어지니 부들대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하네. 경찰 하반기 여성 추가 채용 750명. 여가부 예산 처음으로 1조 원 넘어. 대통령만 이 5년 동안 일어난 일이야. 요약. 대통령만 믿었는데 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국민청원 답변 불가. 청와대에다 글 올리니까 그거 진짜 곰탕집 성추행 사건 그거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존나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30대 남자 결국은 유죄 확정되고 대법원 강제추행 인정. 야동도 못 보고 이게 나라냐? HTTPS 음란 사이트 차단에 남성들 울컥. 진선미 장관 기업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남성 일자리 뺏기 아니야. 여성 공천 40% 의무화. 경단녀 지원한다면서 경력 단절 없어도 380만원 주는 여가부. 왜 뭔데? 옆에 뭔데? 뭐라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데? 올라갔어요. 어? 올라갔어. 뭐라 그랬는지 못 봤어? 여가부 폐지 안 된다는 사람. 여가부 폐지 안 된다고 했던 새끼? 지은 니은 무섭네 미안해. 니네들의 의지가 궁금해서 구라쳐봐서. 잘 모르면서 쳐 씨부리지 마 이 비응신 새끼야. 여기 나 나와 있잖아. 어? 씨바라. 응? 어? 나 우리도 다 불안했어 개새끼야. 근데 이준석이 그랬잖아. 여가부 폐지 공약 지켜질 것이라고. 폐지 안 한다고 쐈잖아 병살 처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쏜 게 존나 무섭네. 미안해. 그러니까 방금 봤어. 예, 의지가 궁금해서 저 쥐약 처먹은 개새끼가 괜히 와가지고 어그로 끌고 있네. 병신 새끼. 에휴. 넘어가 여러분들. 내비둬. 지금 자기도 심란하겠지. 에이 난 재밌으려고 썼는데 씨발 왜 이렇게 욕을 처먹지? 아니 블랙 당하나? 아 제발 블랙하지 말아주세요. 닥쳐. 어? 까불지 마. 알았어? 아 우리 미친. 아 미친님께서 감사합니다. 찐으로 당황한 AV 배우. 이게 뭐냐면은 대본에 없던 행동을 해가지고 찐으로 당황했다고 합니다. 예, 오줌을 쌌는데 상대 배우가 그걸 마셨대요. 그걸 보고 있는 눈빛입니다. 좋은 건 나눠 마셔야지요. 줄 서 봅니다. 그래서 품번이 뭐야? 고로세지 리얼. 아 씨발. 아 쉣. 들어. 왜 그래? 이거 보고 싶어갖고 다들 안달이 났구나. 조용히 아프리카 쪽지로 넘겨라. 아니다. 아프리카 쪽지로 하면 저기 제재 먹을 수도 있겠다. 조용히 네이버 카페 쪽지로 보내라. 러시아군 민간인 차량 폭격의 진실. 아유 나 못 보겠다. 아유.
90년대 예능. 어, 이 아저씨 진짜 오랜만이다. 여자들은 일하고 남자들은 먹고 이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고 해야지. 여자가 일을 해야지. 손은 누가 키워? 손은 상진아, 착으로 남자는 그런 게야. 여자한테 주지 내지 안 하는 게다. 예, 알겠냐? 가정불화가 일어날 때는 무엇이 먼저 간다? 뭐라고? 가정불화가 일어날 때는 뭐가 먼저 가냐고? 매가 먼저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일부 다처제, 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죠? 방 한가운데 양쪽에 이 끼고 잔다고. 지가 작은 마누라 얻어줬어요. 아들도 못 낳고 딸 일곱을 낳고 그래가지고 나 때문인가 싶어서. 그랬지. 고마워. 할머니 뭐 하세요? 담배요, 담배. 에? 물 한 붙이봐. 우리나라 담배 피우고 양담배 피지 말아요. 아, 맛있다. 90년대 예능. 실제로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1, 2002 이랬을 때 아마 시트콤에서 양동근 씨가 그 버스에서 담배 피는 장면도 나오고 그랬었어. 실제로는 그때는 버스에서 담배를 펴도 됐었거든. 버스 뒷좌석에서. 난 그때 미성년자에서 저기 못했었지. 논스톱에서. 맞아. 어, 이게 존나 아프다. 예, 좋았습니다. 됐어요. 그만 틀어요. 삭발의 개시 팔색이야. 아우 죽겠다 아주 그냥. 코트한테 딸배 시켜 먹은 썰 푼다. 직세 아저씨. 형, 근데 케빈님한텐 입절 당한 거야? 아니, 그런 거 없어. 코트 아저씨 10만장 방송 키고 와서 직관하는데 되게 창피하시더라. 원래 대화 주도해서 말씀 잘하시는데 일하는 거 직관 처음에서 뭔가 신기했음. 딴 분 받기로 한 꼬막 비빔밥 강탈. 사박스에 넣고 신속 복귀. 양만장 가는 거 회사일 때문에 며칠 동안 밤새 눈이 감겨서 집으로 왔다. 개 빵빵하노. 개밥 아니다. 꼬막 비빔밥 걍 그랬는데 이 집 좀 치노. 존나 맛있다 리얼. 인간 윤태훈. CRF 1100 아저씨 첫인상. 덩치는 산만하고 맨날 발라클라바에 모자 푹 눌러 쓰고 있어서 그냥 탈모구나 했다. 사실 인방 잘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관심이 별로 없으면 몰랐는데 이 사람 뭘 하길래 비싼 바이크를 타고 낮밤 없이 맨날 놀러댕기나 생각은 했었는데 그냥 좆부자구나 했지. 유튜브에 바이크 영상 올리고 나서부터 정체를 알게 되었다. 사건 사고에 대해 사실 잘 몰랐는데 얼굴 둘러싸서 잘 안 보이게 했던 게 이해가 가더라. 사실 정체를 몰랐을 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바이크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잘 느껴져서 호감이었다. 또 이렇게 좋은 취미를 가지게 돼서 건전하게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로도 스트레스를 풀어서 일하는데 도움도 되고 실제로도 예전 영상보다 뭔가 심적으로 편해진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다 좋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즐겁고 시원하게 바창 라이프를 즐겼으면 한다. 그러니까 너네도 너무 바이크 타는 거 싫어하지 마인. 찍새야지. 존나 웃기네. 아, 이 아저씨 그 저기 그 이제 박엘 동호회 분이세요. 예.
나 미쳤다. 나 왜 미쳤는 줄 알아? 나 또 바이크 타고 싶다. 아까 처음에만 해도 나 이제 현타서 못하겠어 했는데 또 타고 싶네. 바이크 얘기하니까 진짜 중독이다. 중독. 뭘 지금 가.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뭐 어딜 가. 어두워 죽겠는데. 코트형 초리인데 포스터 대충 한 번 안 된다? 에? 근데 코튼 릴레이 언제 하냐? 10화? 아 코튼 릴레이. 야 이번 코튼 릴레이 진짜 얘들아 기대해도 좋다? 존나 많이 올라왔는데 고퀄이야 심지어. 첫 컷만 보여줄게. 내 나이 37 윤태훈 노래하는 코트.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에 꼴이 난다. 어쩌면 제일 가까웠고 어쩌면 제일 멀었던 그녀. 신랑 윤태영 군과 신부 땡땡땡 양은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너무 많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알았어. 또 올라왔구나. 말보여주 아닙니까? 알았어 여기까지. 오빠, 나는 오빠랑 결혼할 때까지 순결 지키고 싶어. 진짜. 아 보여주지 말라고 18세기야. 야 진짜 재밌겠다. 아 존나 재밌겠다. 코트 릴레이 이거 여자 역할 나오면은 여자 팬 중에서 좀 뭐야 좀 목소리 괜찮아 있으면은 해가지고 더빙해 갖고 와야겠다. 디코에서 인정? 스포를 위해 방송감 나가기 질려나. 일요일 콜? 아니 좀 더 모이면은 너무 좋다. 랄프야 강아지 갈래? 이따가 6시에? 예? 강아지 갈까? 강아지? 6시에 바이크 타고. 예. 밥 먹고 오는 거지 그냥. 강아지 맛있긴 해요. 너가 있는 게 더 재밌어. 뭔 여자 팬이랑 디코야 쥐약 처먹는 소리 하노. 아 그래? 다음 콘텐츠는 또 스테리인가요? 요? 요? 오늘 비 온다고? 몇 시에? 아, 오늘 비 와요 토요일날. 몇 시에? 날씨. 내일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비 60%구나. 그러니까 새벽 저녁? 저녁에 비 오네. 9시 전에요. 9시 전에는 괜찮네. 6시에 강아지부로 그 밥 먹고 올래. 랄프랑 흠이랑 해갖고. 나는 저거 타고 바이크 타고. 애들의 겜방은 마지막이다. 약발 가자. 저거 여자 얼굴 조금만 더 확대해놔라. 너무 작다. 아 이거 약발방 존나 재밌는데 이거 좀 많이 봐주지.
내일 성접창단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맞지? 맞습니다. 내일 성접창단은 너의 이름을 부르고라는 노래를 할 거예요. 네. 물고기 게임 바로 하라고? 당장? Right now? 몇 시인데? 2시 42분인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이가? 너의 번호를 누르고 겠지 흥원지대. 아 너의 너의 번호 너의 번호를 누르고. 맞아. 너의 번호를 누르고. 투표하자 얘들아. 투표하자. 약발방 미스테리 물고기 게임 셋 중에 정해서 가는 걸로.